기아가 2022년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플래그십 전기차 SUV죠. EV9의 스펙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출시된 EV6 그리고 EV9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것인데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에 골리앗과 같은 큰 덩치의 5초의 제로백이 확인되었네요. 그럼 핵심만 빠르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대세가 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차량이 출시가 되고 있죠. 많이 기다리시는 차량으로 SUV 전기차로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처럼 패밀리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인데요. 기아가 만든 EV9입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작년 말에 공개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어서 궁금했죠. 지난주 말에 개최된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전동화 시장에 대한 로드맵과 핵심 차량인 EV9의 스펙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로고 변경을 통해서 브랜드를 재정립한 기아의 빠른 움직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군대의 방패로가 연상되는 1953년도 로고부터 최근의 새로운 로고까지 기아가 어떤 변천사를 걸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네요. 변경된 로고는 도로에서 기아의 최신 차량을 볼 때마다 디자인의 완성도까지 한층 높아진 것처럼 정말 잘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아가 2030년도까지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나 용어들은 빼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 제조사는 신차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라서 2030년도에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라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만드는 신차 기준으로 52%가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아가 선보일 새로운 신차 중에서 10대 중에 한 5대 이상이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는 말이겠죠. 구체적인 판매량도 언급했는데요. 단일 시장이 인도 시장에서 2030년도에 33만 대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인도 시장은 아무래도 좀 늦게 진출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기아는 최근 카렌스와 같은 높은 상품성을 갖춘 차량을 인도 시장에 출시했는데 잘 만든 차량이 글로벌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카렌스 소식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대형급 SUV 정도의 충분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죠.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하시는 EV9의 스펙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EV9은 작년에 디자인 콘셉트가 공개되면서 기아 역시 잘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죠. 지금까지 공식으로 확인된 정보는 디자인 정도였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아가 제법 많이 준비한 것 같네요. 내년에 출시될 차량에서 차량의 부품 쪽 벤더들과는 충분한 조율이 완료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 발표된 것이겠죠. 핵심 스펙 내용을 보면 주행거리는 540km로 괄호 안에는 조금 생소한 용어인 AER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보통 유럽 방식인 WLTP 방식이나 환경부 인증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현대차 그룹은 AER이라는 All Electric Range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네요. 6분 급속 충전을 통해서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이건 고속 충전소가 지금보다 정말 많이 확산된다면 중국 시장처럼 충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요. 전기차 대중화를 빠르게 기여하겠죠.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보다 좀 더 큰 SUV 사이즈이지만 제로백은 무려 5초라고 합니다. 멧돼지처럼 큰 차량이 슈퍼카처럼 빠른 5초대라니 순간 가속력까지 고려해본다면 전기차의 동력 성능은 내연기관과는 전혀 다르죠. 각종 기기와 제어장치를 마치 신차처럼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기능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전기차 시대에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차량을 타는 것 같은 OTA 기능은 필수죠. 개입한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에어백, 서스펜션 등의 제어장치까지 이 기능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전기차에서는 제조사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90도로 회전이 되는 스웨블 시트가 제공된다고 발표했고요. 180도가 아닌 점에서 왜 90도인지 이건 기능과 연결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처음 콘셉트가 공개되고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크기가 궁금했죠.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출시가 되는 최신 차량에서도 계기판과 내비가 하나로 연결되지만 잘 보시면 중간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이지만 통합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EV9은 완전한 일체형이면서 통합형으로 구현이 될 것 같은데요. 공식 사이즈는 27인치입니다.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확정했네요. 현재 대형급 최신 차량에 적용되는 12.3인치 두 개를 연결하면 약 24.6인치가 되는데 중간에 경계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체감되는 크기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 같네요. 신기술도 보였는데요. 윈도우의 가시광선 양이 조절되는 스마트 글라스가 적용됩니다. 스마트 글라스라니.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 내에서 사람은 이동하는 시간 동안 편히 쉬는 공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이게 된 것 같은데요. 최근 그랜저 영상을 통해서 매직 루프가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이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내연기관 시대에는 달리는 것이 주요 핵심 요점이었다면 전동화 시대는 누가 더 편하게 이동하는 동안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컨셉이 바뀌는 것 같아요. 놀라운 점은 EV6보다 40km를 더 주행할 수 있는데요. EV6와 비교하기 힘든 대형급 SUV인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로드맵을 보면 23년 이후에 매년 2대 이상의 EV 차량을 신규로 론칭한다 합니다. 내년이 23년도를 보면 패신저 EV 한 대, SUV 두 대, 이렇게 되면 무려 3대의 전기차가 내년에 기아에서 출시가 되네요. 24년도에는 패신저 EV 한 대와 SUV 한 대, 25년도에는 SUV 전기차 두 대나 출시가 됩니다. 가까운 3년 내에 총 5대의 SUV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차량으로 출시가 될지는 감이 좀 오시죠? 그리고 드디어 픽업트럭의 소식도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아가 픽업트럭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EV 픽업트럭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공식 발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전기 픽업트럭은 2026년도에 두 대가 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신흥 시장용 경제성을 높인 저렴한 EV 즉 전기 차량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EV6의 판매량을 보면 성공적인 런칭과 함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월 1만 대 정도의 주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보다 잘하고 있는데요. 추가 증설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로 특시를 통한 구체적인 PBV 시장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차량이 바로 니로 플러스 택시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PBV 쪽 이야기도 이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기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신차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기아가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